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대쿨에서 나온 스타워즈 짝퉁 S워즈 제품인데요. 레고 스타워즈 미니피규어 하나하고 레고 캘린더, 레고 스타워즈 캘린더에 있는 기체 작은 거 하나 갖다 빼서 만든 제품이로 그중에서 907번입니다. 국내도 들어왔고요. 문방구나 문구점, 뭐 인터넷 같은 데서 개당 2,5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미니피규어 같은 경우는 스톰트루퍼인데 레고 75079 제품에 들어있는 제품이고요. 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루쿠 랜드 스피더 75056 제품에 들어있는 그 작은 기체입니다. 뭐 몇 피스 되지도 않고요. 그냥 간단단합니다. 자, 총 9가지 시리즈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 관심 있는 제품 구입하시든지 아니면 그거 보고 따라서 만드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. 집에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자, 보도록 할까요? 설명서. 이건 진짜 설명서 없이도 만들 수도 있겠다. 그래도 설명서 보고 합시다. 자, 간단한데요. 발판 요런 거 하나 들어있고요. 자, 놔주세요. 자,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자, 어떤 건 되게 어떤 거가 아니고 대부분 좀 허무하더라고요. 뭐야 이거 싶은 생각. 자, 이렇게 바닥에다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3번 갑시다. 자,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, 자, 여러분들도 에이 저런 건 나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, 물론 뭐 여러분도 만드셔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.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여러분들 뭐 시험 공부하실 때 벼락치기 친구들하고 뭐 대학생 같은 경우는 뭐 족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, 시험 보실 때 이제 뭐 한 책 한 권을 A4 용지 한 권에다 줄여와라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것도 공부를 잘한다기보다는 좀 내용을 다 잘 알아야 하실 수 있는 건데, 요 스타워즈도 아마 이렇게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레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겠지만 요 스타워즈 그 제품에 대해서 잘 아셔야 거기서 아주 그 중요한 특징만을 쪽쪽쪽쪽 빼내서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게 완성된 겁니다. 자, 그 제품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상당히 단순하죠. 이런 느낌으로 간단히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. 자, 발판이 들어가 있는데요. 발판에다가 요거 껴주시고, 자, 투명부를 껴주시고, 자, 이렇게 광선검 투명, 이쪽에다 이렇게 끼워주셔서, 위쪽에다가 뭐 빈칸 아무데나 이렇게 껴서 주시면 이렇게 거칠하시면 되는 거고요. 자, 미니피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색상이 블랙이라 좀 이쁜 것 같은데, 블랙은 아니고 좀 짙은 회색. 자, 가슴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다리 쪽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. 어허, 양쪽 다리가 다르네. 자, 뒤쪽 보시면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고요. 자, 오, 간지가 포스가 쫙 넘쳐나는데요. 밑에 쪽에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앞쪽에 이렇게, 오, 멋있어. 자, 옆쪽, 자, 뒤쪽, 옆쪽. 오, 댓글에서도 처음 만든 데도 꽤 잘 나왔죠. 예, 처음 아닌가? 뭐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고요. 뭐 예전에 나왔을 수도 있겠죠. 자, 이렇게 총 끼워주시고, 총은 뭐 짝퉁 중에서는 잘 나가는 편이죠. 빨싸 이런. 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안 나갑니다. 요건 잘 나가는구나. 또 미사일 블록이 문제였어. 자, 꽤 잘 나가고요. 뭐 정품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꽤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. 자, 이렇게 좀 껴주셔서 이쪽에다가 진열해 두시면, 자, 완성이 되는 건데, 자, 너무 높낮이가 안 맞더라고요. 투명 블록으로 끼워야 높낮이가 대충 이렇게 맞아지죠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자, 뭐 그냥 단순 심플하면서도 오호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여러분 집에 있는 블록으로 한번 이렇게 레고 스타워즈나 그냥 멋진 비행기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피규어는 괜찮은 것 같네요. 좀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포스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저 누구냐?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, 그러니까.